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리고 유튜버 유저 여러분, 유튜브를 사랑하시고 아끼는 많은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백이성 역사 강사를 좋아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서귀포시,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산타페라고 하는 한 펜션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0년 1월 6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소리 조금씩 들리시나요? 볼륨이 살아있으면 들릴 텐데요. 여기가 아주 저기 배경이 좋아서 제가 여러분 멤버십에 소개를 해드리기에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삼각대와 유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멤버십이 제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3만 명 구독자가 확보되어야 열리는 건데, 이제 유튜브를 한 지 1주년이 되기도 하는 날이고, 16,180명 정도의 아주 소중한, 현재 시간으로 소중한 이런 구독자가 계시는데, 그분들 때문에라도, 덕분에라도, 이렇게,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스스로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을 하게 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에게 결제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따라서 알맞은 회원 서비스를 전달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원래 이제 한 3만 명 정도 돼야 되는데 저는 그 절반 정도 되는 정말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멤버십을 열어주셔서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유튜브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래서 저는 크게 네 가지 등급으로 멤버십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멤버십의 홍보위원입니다. 바로 백만장자 홍보위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일정 금액을 저에게 납부해 주시면은 그것을 해가지고 제가 강의 때에 그 아이디를 제가 언급해 드리고 그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신다 하면 저에게 메일을 또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또 사업도 언급해 드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 방송에 무조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500만 장자 등급입니다. 500만 장자 등급은 역시 연구위원입니다. 연구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회원 이들이 어떻게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공부해 주셔서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특히 한국사에 어떤 거냐, 청년위원 등급이라 그래가지고 이 500만 장자의 청년위원 등급은 청소년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이 한국사 능력검정이라든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전용 동영상 그리고 설명 스크립트 등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500만 장자 청년위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에 다른 데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돈을 주시고 저에게 강의를 들으시고 그 강의도 제가 국제학교 경력도 있고 교사 경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천만장자 등급입니다. 이건 홍보위원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들이 어떻게 되는가? 뭐 라오스의 역사, 뭐 베트남의 역사, 뭐 이런 거 아제르바이잔의 역사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이란의 역사 이런 거 이 전 세계로 눈을 돌려서 뭐 짐바브웨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제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원 전용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멤버십을 가입하셔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억만장자 등급입니다. 제 강의 중에 가장 히트친 뭐야?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억만장자 등급은 저하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 혜택 전부 다 받으시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저하고 공유하시면서 뭐 모든 거 비즈니스라든지 각종 뭐 서로의 계획이라든지 또 만나서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뭐 멤버로서의 같이 답사를 간다든가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뭐 제주도에 와서 펜션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백이성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채널, 보다 나은 커뮤니티, 보다 나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정말 저 많은 후원이 저 백이성 강사의 컨텐츠와 방송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들어서 이제 멤버십이 열리니까 저 많은 책임감이 생기네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